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경제에서 패션 계열 산업필드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 이수진입니다. 저는 지금 수진이라는 브랜드와 비크라는 브랜드 두개 같이 가지고 있고 대표를 맡고 있고요. 센트럴 샌마틴에서 디자인 전공을 하고 지금 브랜드 운영을 한지 2010년부터 됐으니까 한 10년 넘었네요. 그래서 영국에서 런던 패션 위크도 진행을 하고 유럽이랑 미국 위주로 활동을 하다가 한국으로 와서 비크라는 세컨 브랜드까지 내고 활동 중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학생들에게 소개해드릴 특강 내용이 바로 산업필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자인 전개 방식이에요. 그건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디자인은 디자인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디자인이 디자인이 되면 안 되거든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산업적 전반에 있는 어떤 트렌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유행하는 아이템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디자인으로 뽑아내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오늘 좀 특별하게 강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